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의 배임과 위증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법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관하여 특검을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는데 그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위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죠. 아, 김기현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서 만나자, 대장동 특검 원포인트 회담하자 그러셨네요. 네, 실제로 이게 뭐 특검을 하자는 것이 저희 그 국민의힘이나 저 개인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거든요. 예.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것은 67%, 어떤 때는 73%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게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로 하는 민주당은 그냥 묵묵부답이다. 계속해서 도망간다. 거기에 더해서 검찰은 사건을 그 뭐 꼬리 자르기 수사하는 수준도 아니고 깃털 뽑기 수사하고 있다. 저도 이 법률가로서 지금 뭐 예전 경력이 있던 사람이긴 한데요. 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그 검찰 수사는. 이건 수사가 아니고 수사쇼고요. 수사쇼요?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깃털 뽑기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꼬리에 붙어 있는 깃털 뽑고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건이 지금 벌써 우리가 이게 8월 말, 그 점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지금 8월 31일에 언론 첫 보도가 났는데, 이 중대한 사건을 검찰은 손 놓고 가만히 있다 9월 23일에야 수사 착수를 했어요. 한 달이나 거의 지난 거죠. 예, 예. 그 수사 착수도 이재명 후보가 저 김기현이를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니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면서 고발하니까 그걸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니 수사 16일이나 지나서 수사가 보름 넘어 지나서 성남시청 압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다 일어난 일인데 세상에 이렇게 덥게 하는 사건을 없애게 하는 수사쇼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참 기가 막히네요. 수사쇼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대장동 관련돼서 충분히 다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감까지 하고 뭐 수사 진행 중이니 좀 지켜보자. 이런 주장 같아요. 지금 수사 중인 게 아니고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 뭐 체포했다가 그냥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석방해주고 압수수색을 무려 16일이나 지나서 했다고 하면서 시장실하고 비서실은 쏙 빼놓고 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도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성남시청 압수를 그 시장실하고 비서실 압수했다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또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이메일은 또 압수를 안 했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야당이 압수색을 하고 지시하면 국민들 요구에 들어 있으면 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요. 좀 전에 그 뭐 저기 뭐 국민들이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라 그랬던데 예. 그 기사의 댓글 한번 보시죠. 댓글에 예. 그거 송영길 당신 대표 당신 얘기지 국민들은 진실 보고 싶어 한다고 쫙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님 검찰이 네. 수사의 속도를 내서 뭐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특검 가야 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수사 결과가 아니고 수사 문객이 수사 쇼 결과를 내놓겠죠. 지금 매우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수사 결과입니까? 수사 문객이 결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3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를 세워서 수사를 하자는 거죠. 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자는데 왜 도망가고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와 그제 녹취록이 하나 새로 나오면서 지금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는데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이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유한기 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 아니고 다른 본부장이 사장을 찾아와서 사표 내라, 뭐 안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박살난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인데 다 들어보셨어요? 40분짜리? 예, 다는 듣지 못했고요. 그 중에 사이사이 중요 부분을 들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명의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하게 나와요. 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 사표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남도시공사는 사장이 그 1번 서열이고 네. 그 밑에 그 유동규, 유한규라는 사람이 2번, 3번 서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는 유한, 그리고 유한규는 유투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실제 유한 유투라 그랬대요. 네네. 그게 그 내부의 사람들 증언인데, 그, 아니, 밑에 서열 3위 사람이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표 내라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했다고요. 그거 믿으라고요. 저 그걸 가지고서 저 성남,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국감에서도 그랬고 이제 퇴임하면서 그랬던 기사를 봤는데 자기는 사표 낼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왜 사표 내는지 궁금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사표 내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이죠. 그래서 명확한 거짓말이 잠시만요. 예. 원내대표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사장이 예. 그만둔다고 하길래 왜 그만두지 의아했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표 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예. 말이잖아요. 예. 또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도 거기 한 8번 나오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혹시 유동규가 이름을 시장 이름 실장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성남시라고 하는 게 기초지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 가장 작은 단위죠. 무슨 그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그 기초지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을 특히 예. 그 이 성남도시공사는 그 이전에 도시관리공단이었던 것을 도시공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역점 추진했다는 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의회를 예, 예. 어떻게 민주당으로 다 한 다음에 겨우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이던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로 역점 예. 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치적이었다고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었다고 자기가 홍보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이요. 예. 그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바로 성남도시공사입니다.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고서 성남시장 업무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공사의 사장을 바꾸는데, 아니, 밑에 사람이 시장 결심도 없이 했다고요? 또 감사관실이 거기에 동원됐다고요? 아니,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은데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더라는 말을 믿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곧 고발할 겁니다. 아, 고발하신다. 그럼 최종 예, 지시자. 고발할 겁니다. 예, 예. 황 사장 아웃 시키는데 최종 지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보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성남시장이 지시 없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럼 왜요? 왜 사장을 황 사장을 그 당시에 그만두라고 한 겁니까? 거기 안 쳤는데 한신공영 그게 바로 대장동 사업 때문이라는 거죠.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민간에게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아마도 황 사장은 그런 관련 업종에 오랫동안 일했던 임원이라고 해요. 예. 짐작컨대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책임이 생긴다. 자칫하면 내가 감옥 갈지 모른다고 판단했을 것이겠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신공영 사장하다가 여기로 온 이 전문가는 분명히 이걸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할 것이라고가 아니라 반대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했을 거.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유동규란 예. 사람을 안 쳐도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안 쳤다가 또 자릅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은 본부장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뭐 건설, 뭐 관련된 도시 관리 관련된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자격이 안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근무했다는데 그것도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운전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본부장으로 낙하산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 당시 무리였고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 자격 관련된 논란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본부장으로 앉히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인데 그 사양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낙하산 이 본부장 보내는 거 떨터당터한 일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넣어놓고 밑에서 조정해보려고 했는데 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갈아치우자라고 했지 않겠느냐. 네, 그게 네. 우리 건전한 상식으로 보는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녹취록을 이제 그렇게 파악하시고 곧 고발한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어요. 김경원 원내대표님 본인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토착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뭐 이 저 의혹을 파헤친다고 합니다. 2007년에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KTX 노선이 지나가게끔 노선을 변경했다. 그래서 1,800배 이득을 취했다. 이런 의혹 제기예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1,800배 뭐 그렇게 올랐다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 그걸 가지고 뭐 600 몇십배라 그래서 내가 팔면은 90%다 당수일 테니까 10%만 나한테 다 팔아다오 그랬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중에서 억지인데요. 저는 이게 저기 그 지금까지 제가 정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네. 상대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진상규명, 그 무슨, 그 뭐 특이 만든다는 게 제가 처음 봤고요. 하여간 고마운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적극 환영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포함해서 예. 김기현이가 불법 비리 저지른지 없는지 청와대 7개 부서가 나서가지고요. 1년 반 동안 울산경찰 총동원해서 뒤졌습니다. 예. 김기현이 잡으려고 영장을 39번 신청했다고 하는 언론 기사도 봤는데요. 그 1년 반 동안 김기현이 탈탈 털어 뒤졌지 않습니까? 울산의 황운하 경찰청장 시켜가지고요. 그런데 털어봤더니 김기현이 하나도 죄지은 것을 발견 못했고 거꾸로 지금 탈탈 털었던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불법 공작했다고요. 얼마든지 수사하는 거 좋고 찬성하는데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특검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이 특검 받읍시다. 아이, 그건 뭘 그렇게 자꾸 비겁하게 도망을 가요. 예, 땡큐다. 수사하고 특검 그럼 같이 가자. 이런 말씀. 같이 특검 받자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써먹는 이슈. 이제 캐묵은 이슈. 이제 고장난 네커드처럼 계속 돌리지 마시고 저는 불법 비리 하나도 한 거 없으니까 수사 특검에 수사하고요. 이제는 특검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저 김경원 대표님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질문거리가 좀 많네요. 경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경선 룰을 일정대로라면 오늘 확정을 해야 돼요. 오늘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 양자 대결 방식으로 네 번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고선 네 명 이름 쭉 사지선다형으로 놓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요걸 두고 갈등이 심한데요. 김원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거나 복잡하거나 논쟁이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위인 설관하면 안 되듯이 예. 위인 설법을 하면 안 된다. 룰을 위인 설법하듯이 하게 되면 나중에 불공정 시비가 생겨서 원팀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칙이라 함은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런 경선 과정에서 네. 지켜왔던 그런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도입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으로서 불공정 시비에 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 방식, 그것이 뭐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합리적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관위가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어쨌든 이게 선관위 소환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그러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는가, 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한번 묻고 1, 2, 3, 4, 4명의 후보를 쭉 묻는 방식, 즉
사지선다형 방식이 더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데 근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으면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다. 역선택 맞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역선택 논란들은 아무 과학적으로 사실 검증된 것이 없는 논란이니까 여기서 또다시 논란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이미 그 논란은 다 이미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네. 전통적으로 해왔던 관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부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같은 의견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오늘 오전 11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이재명 후보 만남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좀 여러 가지 좀 시비거리가 생길까 봐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요. 선관위에서. 뭐 이 뭐 일반적인 얘기 나누는 건 괜찮다. 이렇게 오케이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핵심 그런 그 혐의자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소고발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그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우 중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거나 그에 서로 한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수사 가이드라인을 뭐, 수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대장동에 대한 언급은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그냥 만남 자체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령 거기서 대장동에 대한 언급을 하면 그거는 뭐 완전한 불법이 되겠죠. 예, 언급은 안 할 거라고 지금 언급 미리. 언급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 예. 언급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예.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위에서 뭐 눈 깜짝한 밑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뻔히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런 의미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기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